공부 요결 같은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좀 난해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면 유교 얘기를 가지고 또 색다른 방식의 그 구공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게요. 화엄경 하는데 또 유교 경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학당에서 놀다 보면 좀 정신이 없죠. 유교하다, 불교하다. 그래서 학당 강의를 좀 들으시다 보면 이제 통종교적인 경지에 이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르고 나면 사람이요. 알고 나면은 모르던 때로 못 돌아갑니다. 알고 나면 이제요. 누가 뭐라고 했든, 쟤는 법공까지 알아서 저런 말을 하는군. 아공밖에 모르는군. 구공까지 아는군. 자기 종교밖에 모르는군. 기독교밖에 모르는군. 불교밖에 모르는 이게 다 보여요. 보이면 끝나요. 분석이 되면요, 여러분. 분석이 되면, 이제 또 그 사람을 설득하니 못하니 이렇게 안달할 게 아니라, 분석이 되는 쪽이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준우가 저한테 맞춰주면 안 돼요. 그쵸?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맞춰줘야죠. 준우의 상태가 파악이 되는 어른이 맞춰야지, 어린이가 어른한테 맞춰주고 있으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발달되신 분이, 개발되신 분이 맞춰줘야 돼요. 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쪽이 나이가 얼마건 간에 영성에 대해서는 초보자라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종교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영성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이고 걸음마일 수도 있어요. 막 교회 막 몇십 년 다녔어. 나 완전히 뭐 순전한 뭐 기독교인 이런 책 들고 다니고 해도 좀 힘들면 점치러 다니시고 그래요. 뭔가 이상하죠. 좀 이상하잖아요. 영성으로는 진짜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고 사실 아직 못 움직이는 그 아주 어린 뭐 갓난아이 단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영성 생활이 깊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저 속에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영혼을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마음대로 개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이 불성의 진리, 다르마에 맞도록 다른 식으로 잘하시면 안 돼요. 딱 진리대로만 해야지 더 잘하면 안 돼요. 더 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 공부할 때도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자명하게 찜찜하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명한 거. 내 역량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더 이제 개발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해질 수도 없고 그렇죠? 한 번에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현재 드러난 거, 여러분이 자명히 알아낸 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직 모르는 것까지, 모르는 게 있다고 전제하셔야 돼요. 내가 내 역량껏 하겠다, 이게 자칫 왜곡돼서 내가 아는 게 전부다로 가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아는 것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현재 아는 건 꼭 하시면서 모르는 거를 끝없이 찾아가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난 아직 모른다라고 전제하시고요. 이렇게 역량껏 하라고 했더니 역량에만 만족해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 역량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현재 제일 자명한 거, 내 역량에 맞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되 목표는 뭐예요? 성불의 경지로 가야죠. 성인이 되셔야죠. 목표는 높아야죠. 하지만 현재 내가 할 거는 내 역량에 맞는 것부터, 그리고 내 역량을 계속 개발해 갈 거, 내 역량을. 그런 거 기본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교 경전들을 가지고 구공의 이치를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똑같아요. 불교에서 보나 기독교에서 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가 유튜브에 계속 뭐 널려 있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여러분도 매일 즐겨 보시고 하다 보면 일단 잘못되기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탈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갑자기 성인 될 수는 없어요. 큰 잘못 안 하게 막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큰 실수, 선을 넘는 짓 안 하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듯이 은근히 몰아가야 돼요, 은근히.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물고기 보인다고 욕심내서 그냥 손 집어넣으면 진짜 뭐 고수가 아니고서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은근히 은근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이 양심 공부는 첫째가 덜 찜찜한 쪽으로, 그러니까 자명한 쪽으로 가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덜 찜찜한 쪽으로 가라. 왜냐하면 갑자기 졸지의 자명을 따지려면 어렵거든요.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고 그러고 공자님도 양심을 못한다고 고백하시는 마당에 갑자기 완벽한 자명을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명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덜 찜찜한 게 더 자명한 겁니다. 덜 찜찜한 쪽으로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몰아가시면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딱 캘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진리를 캘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몰아갈 것. 그런데 이론적 베이스는 이래야 돼요. 자, 옆에 요 그림 있죠, 그림. 그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참나의 세계가 있고 에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참나의 세계에는 여러분 아까는 육바라밀로 육바라밀도 아까 오행으로 제가 접목해서 말씀드렸었죠. 유교 같으면 이게 인이에요. 인,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예. 여기가 성실. 성실인데 이 토에 플러스토랑 마이너스 음토가 있습니다. 음토는 지금 제가 그 이니에지 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지금 같은 말인데 이 성은 이거는 참나 각성을 의미합니다. 참나랑 하나가 됐다. 요 신은요. 성실. 성실하다는 건요. 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성실은 쉬지 않는다는 거고요. 형이상학적 성실은 에고를 초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실 그 자체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쉬지 않는다. 자, 플러스토, 마이너스토. 목기운은 사랑하라. 금기운, 쇠. 서늘한 쇠기운은 정의로워라.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아까 똑같아요. 지혜, 수기운. 물은요.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단하고 있다. 불기운은 예절은요.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이게 인욕입니다. 조화를 이룬다. 요게 균형이에요. 알면 꼭 실천하라. 실천만 하지 말고 꼭 알고 실천하라.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이 바뀝니다. 밖에 표현하는데 안은 허한데 밖으로만 자꾸 표현하다 보면 멈춰요. 여러분, 더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만 알고 있지 밖으로 표현을 안 하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삶에 구현하고 삶에 실천하되 반드시 알고 해라. 자명하게 알고 해라. 균형. 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균형. 이쪽은 사랑하는 것과 정의로운 것의 균형. 그리고 그것들의 성실. 그리고 그 성실을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든 참나와의 합일 속에서 시작해야지.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이니지를 하시면 안 돼요. 참나와의 합일.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요겁니다. 참나 각성. 참나와의 합일. 이 성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경 그러는 거예요. 유교에서. 이게 선정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정과 정진, 자 보시와 지계, 인욕과 이쪽은 반야, 그리고 이쪽은 정진과 이쪽은 선정, 선정과 정진. 똑같죠? 유교랑 불교가? 우리 안엔 저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개념적으로 들으셔도 상식적으로 지금 웬만하면 이니지가 답이겠죠? 지금 인도에서 나온 학설과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나온 학설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건 논리적 증명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유력하죠. 근데 체험해 보셔야지 알지 그냥 자명하다고 못하죠. 아무리 전 세계인이 얘기해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자명을 말합니까? 근데 해보시려면 그 항상 참나각성 속에서 자 이 공부도 이런 식이에요. 먼저 참나랑 만나고 참나 안에서 쉬지 않으면서 늘 지혜를 어떻게 추구해요? 지혜를 예 아공 법공 구공. 자, 아공은 참나의, 자, 이걸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적으세요. 쪽집게 강사 입장에서. 자, 아공은 참나의 현존. 오케이. 예. 제 영어 안 쓰는데, 오케이까지 나와요. 잠깐 기분을 냈더니, 법공은 참나의 나툼인데, 이제 작용이라고 쓸게요. 알아들으시기 쉽게. 자, 참나의 현존을 먼저 알아내시고, 그럼 요거는 지금 선정과 정진 아닙니까? 법공을 알아내시면 자 보세요. 여기는 아까처럼 선정과 정진이 법공은요. 반야와 인욕이 구공은요. 지금 사랑과 정인데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참나의 뜻 참나의 진리를 알아내시는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여기서 선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나의 뜻, 참나의 실, 참나의 현존, 참나의 작용, 참나의 뜻. 이게 홍범 14조에 홍익보살 실천침 14조에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넣는 거예요. 단어를. 요 세 개만 알아내시라. 현존에 만족하라 아공, 참나의 모든 걸 작용으로 보라 법공, 참나의 뜻을 따르라 구공입니다. 법공조에 써 있긴 할 거예요. 홍범 14조 보면. 근데 그건 구공이에요. 구공의 핵심이 법공의 확장이거든요. 법공이 심화되면 참나의 뜻이 나옵니다. 뭔 뜻이 있다 우주에. 자, 선정과 정진 아공, 반야와 인욕 법공, 억지로 구분하면 보시와 지계가 구공의 포인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여기는 참나의 현존, 여기는 일체를 참나의 자격으로 본다는 건 지혜. 지혜가 더 깊어지면서 이 참나의 뜻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면 여기서는 포인트는 잡입니다. 이해되시죠? 참나. 제가 얘기하면 이제 몰입. 몰입 잘해가지고 지혜 얻고 잡이 실천하면 뭐 공부 끝이죠. 여기까지 하면 일지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일지. 이게 저희 오늘 강의에서 말한 진정한 초발심. 톨게이트 통과한 그런 정정치. 그냥 정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정정치는 성불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가시면 여러분은 이제 부처 되신 거예요. 내비에 떠요. 성불 이렇게. 내비, 그런 인생 내비가 있다면 딱 오늘 한 수를 뒀어요. 여러분이 딱 한 수 뒀더니 내비에 지옥 딱 떠, 지옥 확정 떠 있으면 짜릿하시겠죠. 지옥 확정. 오늘 아니 옆집이 비어있길래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또 돈도 있길래 마침 하늘이 나한테 준 것 같아서 들고 나와. 지금 그 죄 짓는 분들도요, 하늘 핑계 대는 분 많아요. 내가 딱 4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옆집 문이 열려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들어왔더니 4천만 원이 딱 거기 가방에 들어있네요. 더더들도. 이건 하늘이 나 쓰라고 준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들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절이나 교회에 가면요. 방금 이런 수준의 예를 들어줍니다. 기도하면 복이 온다에. 기도를 하고 5천만 원이 꼭 필요해서 길을 가다가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해요. 경찰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피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악 빠지면 살벌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선악 기준이 빠지면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성을 못 느껴요. 와,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로 가지. 오, 저건 아닌데 했다가는 이제 그 믿음 부족하다고 잘리죠. 그 종교에서. 그건 아니지 않나요? 했다가는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게 선악 빠지면 이렇게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선악까지 가야 이게 딱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톨게이트 통과는 선악까지 알아내셨을 때. 여러분 선악 기준 없는 사람 만나면 무섭지 않아요? 법공까지만 깨달은 분 만나면 여러분 무서워요. 이런 분들 잘못 만나면 여러분 영혼까지 털립니다. 그분은 죄의식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가 나다. 네 돈도 내 돈이다. 돈이란 게 본래 참나의 작용으로 다 공한 거다. 네 몸뚱이도 지수 아픔 뭉친 것뿐이야. 뭐 거기에 연연해야 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이 아 내가 도가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말립니다. 그래서 탈탈 털려요. 여러분 무조건 선악이 있는 분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한테 참아 못하는 게 있는 사람. 여러분을 배려하는 게 옳은 줄 아는 사람, 여러분한테 참아 못할 짓 안 하는 사람, 선악 판단하는 사람, 무례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꾸준히 먹고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다 원하시면서도 그런 사람 되자는 공부에는 또 우리가 난감해야 합니다. 내가 되자고 하면 난감해.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철학 교수님 강의에 그분이 그러더라. 나 빼고 다 성인 됐으면 좋겠대요. 내가 막 살아도 다 이해해주고 자비해주고 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죠, 이분이. 머리가 좀 기형적으로 발달하시니까 참신한데 하고 저도 들었지만 괜찮을 것 같긴 한 거예요. 저 빼고 다 관세음이세요. 그러면 맞춰줄 거 아니에요, 저를. 거의 그 우리 집에 준우가 막
밥만 숟가락으로 먹어도 막 박수 받아요. 우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육바람일만 해도 막 관세음보살 10명이 와서 막 칭찬해 줘요. 그 안 되는 게임 들어가면 그런데요. 안 되는 게임 들어가면 거기 고렙들이 다 뛰어와서 막 아이템 주고 귀신 괴물 잡아주고 막 나갈까 봐. 제발 이 게임 해달라. 한 명의 신입이 아쉬운. 대학에 그런 동아리 있다고 보세요. 신입이 몇 년째 막 안 들어온다. 한 명이 들어왔다.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가가지고 얻고 다닐걸요. 막.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나 살고 싶다. 이거 좀 황당한 욕심이지만 하여튼 그것도 나름 이치가 있어요. 선악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실은 배려받고 싶고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 맺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 되자 하는 공부가 양심 공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다 나왔죠. 항상 참나의 현존 안에 살아가시라. 그리고 이 참나의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되 그 이 지혜가 여기서 더 깊어져서 참나의 뜻을 읽어내는 지혜. 반야가 여기서 끝이란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각성된다는 거지. 그리고 선정과 반야가 이제 완전히 결실을 맺어서 사랑과 정의로 여러분 삶에서 선하게 온전한 구현으로 꽃이 피어나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 도인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나 얘기해요. 그렇죠?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 이 정도면 뭐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 아시는 영성 지도자 다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요 정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정도 얘기는 누가 해요? 사랑하라, 정의로라, 사대성인급들이 얘기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왜 인류는 잘도 모르면서도 사대성인 꼽을 때는 이걸로 안 뽑아요. 아공, 복공 아느냐로 안 꼽아요. 사랑과 정의를 얼마나 자명하게 아느냐로 사대성인을 꼽습니다. 왜 그냥? 왜 그러냐? 왜 그냥? 얼떨결에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알고 있다니까요. 관세음이랑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 마하리시랑 살고 싶으세요? 관세음이랑 살고 싶으세요? 마하리신 옆방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관세음은요. 뭐 부족한 건 없고 와서 그럴 것 같잖아요. 내가 좀 실수해도 길을 안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하게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인간 중에 제일 뛰어난 인간 꼽을 때는 사랑과 정의를 구현한 사람들을 꼽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필요할 때는, 힐링이 필요할 때는 이런 분들을 찾습니다. 일체가 공인 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 듣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가죠. 이걸로 인생이 풀립니까? 산에서 템플스테이 가서는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근데 회사에 나오면요. 이런 거 지금 부질없어져요, 다. 근데 회사에 나와도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악이잖아. 이건 선이잖아. 요거 판단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모두에도 응원해주고 잘하게 도와줄 사람. 그러면 보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보살이에요. 모든 드라마, 영화, 주인공 보세요. 다 보살이에요. 히어로들이요. 다 보살들이에요. 그렇죠? 양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보살들이에요. 영화 아이언맨도 그렇지 않나요? 스포일러인가? 아이언맨 뭐 히어로들 다 그 양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막 고생해도 모르고 가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뭔가 뿌듯하죠. 같이 공감하게 되고 내 양심이 신나게 되고. 처음에 뭐 양아치는 악당이 주인공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양심에 또 저항 못하고 양심에 끌려갈 때 여러분이 통쾌하다고 봅니다. 다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원하고 있는 거. 정의가 승리하는 거. 강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거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이 우리 이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중용 한번. 자, 여기는 에고의 세계인 건 아시죠? 여기는 지금 참나의 세계고요. 저 옆에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보시라고 했죠. 자, 그 옆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양심의 본체, 그렇죠? 또 뭐라고 돼 있나요? 요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은 양심의 본성. 그리고 지금 이게 밖으로 발현되면요. 자,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발현되면 에고의 세계에서는 측은지심으로 표현돼요. 남을 불쌍히 하는 마음.
이 정의감이 밖으로 표현되면요, 수호지심. 수는요, 부끄러워하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짓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정의입니다. 이상한 짓 했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된 걸 보면 이거는 증오입니다. 증오도 양심이에요. 잘못된 걸 보면 혐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혐오는요, 혐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불의를 혐오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을 혐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적을 혐오하고 있으면 안 되고 불의를 혐오해야 된다. 정의롭지 못한 걸. 비양심을 혐오하라는 게 이게 부끄럽고 혐오하는 마음이에요. 수호지심이. 그러니까 죄책감과 정의감들이에요. 정의로운 분노는 다 양심입니다. 자, 이 지혜는요. 시비지심. 시비 걸고 다니는 마음이 아니에요. 시비지심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선명히 따지는 마음이에요. 이건 자명해. 이건 자명하지 않아. 요게 시비지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명과 찜찜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불쌍한 일을 보면 공감하게 돼 있고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면 부끄럽거나 밉게 돼 있어요. 자기라도 미워요. 그리고 예절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사양지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요? 양심의 작용.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불교 최상용이 다 나온 겁니다. 대승기신론에 보면 이거를 체라 그래요. 본체. 요거는요. 본체 안에 들어있는 공성 안에 들어있는 자, 공은 원래 이 본체는 공이거든요.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공 안에는요. 공하지 않은 게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 이게 다르마들이에요. 다르마가 들어있어요. 진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 법성이라고 하면 더 맞아요. 다르마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텅 빈 것 같죠? 그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요. 유교 선비들이 불교를 비판한 게 이거예요. 너희는 왜 자꾸 텅 비었다고 하느냐? 그 아니다. 그 안에 이니지가 꽉 차 있다. 왜 텅 비었다고 하느냐? 예전에 정몽주, 정도전, 고려 말에서부터 불교 비판한 게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공만을 얘기하니까 허학이다. 우리는 이니지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실학이다. 너희는 허하지만 우리는 실하다. 이게 유교는 실하고 불교는 허하고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죠? 법공과 이 소승, 아공만 아는 소승과 법공도리가 허하다는 거예요. 구공도리까지 가야지 실하지. 아시겠죠? 왜? 공을 주로 파니까 아공, 법공. 근데 구공에 와야 우주를 경영하는 도리가 나오죠. 거기 육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용. 대승기신론은 안 그래요. 본체는 텅 비어 있으나 형상은 육바라밀의 법성이 꽉 차 있고 그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작용을 일으킬 때는 선악이 갈라진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밖으로 펼쳐지면 온갖 선이 다 거기서 나온다. 이게 대승기신론 초반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승기신론을 유교 선비가 깔 수 있느냐 이거죠. 못 갑니다. 그거는. 그걸 깐다 그러면 그건 그냥 종파의식에서 까는 거예요. 불교 잘 되는 게 싫어서 까는 거라 그건 에고의 마음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중용. 지난번에 한번 간략히 읽었는데요. 좀 자세히 더 음미하면 좋겠어서 중용에서 몇 구절을 뽑아왔어요. 좀 중요한 구절들을.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거를 본성이라고 이르고. 자 여기서 하느님이 뭘까요? 요 본체요. 자 이 본체를 유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본체는 지금 텅 빈 하느님입니다. 이 본체,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요 양심이에요. 요 하느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한테 양심이 된 겁니다. 근데 하느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명령이 새겨져 있어요. 천명이. 천명이 들어있어요. 천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항상 참나랑 접속하라, 깨어있어라. 요 여섯 가지 명령이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요걸 어기면 찜찜하다고 신호가 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신호가 오는데 요 여섯 가지 원리가 지켜지면 자명하다고 신호가 오고요. 이 중에 일부라도 어겨지면 찜찜하다고 신호가 옵니다. 재밌죠? 신호가 탁 울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천명지위성, 저 하느님의 마음, 천심,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양심이 돼요. 천심이 양심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요 마음 안에 텅 비어 있는 마음 안에
본성이 선명히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인위의 지신.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중용이. 하느님의 명령은 지금 여기 설명은 없지만 인위의 지신이 중용 뒤에 가면 성인이 온전히 구현한 덕목이 뭐냐 하니까 인위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위의지가 우리 안에 오행으로 갖춰져 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양심의 본체 안에는 양심의 본성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인위의지 신이다. 또 확장하면 육바라밀이다. 요게 자명찜찜 신호의 근원입니다. 자, 자명찜찜의 신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본성, 이 양심이 좋다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왕양명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왕양명 선생은 양심이 호, 좋아하는 건 자명이고, 좋아하는 건 자명이고 선이고, 미워하는 건 찜찜한 거죠. 그게 악이다. 왕양명은 딱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선악이 뭐냐? 양심이 좋아하는 건 선이요, 양심이 미워하는 건 악이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명하다고 하는 건 선이요, 찜찜하다는 건 악이다. 이건 이제 제가 붙인 표현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승록의 제일 핵심입니다. 양심이 좋아하는 건 선이요, 양심이 미워하는 건 악이다. 근데 문제는 에고가 좋아하는 건 악일 수도 있고 에고가 미워하는 게 선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과연 우주적 선악 기준에 맞을까요? 아, 나 저 사람 진짜 아닌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은 악하다고 표현하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악일까요?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고의 좋아함, 싫어함은 못 믿습니다. 근데 양심의 좋아함, 싫어함은 그대로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양심 공부, 구공 공부는 아주 쉬워요. 말은 쉬워요. 양심 공부 핵심이 뭐라고요? 참나가 보내는 자명 찜찜 신호만 정확히 읽어내고 자명하다는 건 하고 찜찜하다는 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 오늘 강의 끝. 여기까지. 열나 쉽죠? 이거는. 아유, 뭐 그런 거면 뭐 말을 하지. 내가 어렵게 생각, 괜히 첫 시간에 긴장했잖아.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시간의 내용도 다 그냥 그거예요. 참나가 보내는 자명찜찜 신호를 읽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좋아함, 싫어함 읽어내는 건 직관입니다. 직관 플러스 분석이 필요해요. 이 분석이 저희가 제시하는 육바라밀 분석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 이해해 보세요. 공부를 이해하시고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덤비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참나 안에는 분명히 자명찜찜 신호를 그 보내는 그 작용이 있어요. 참나는 반드시 우리한테 에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명하다, 찜찜하다. 왜? 우리 안에 십이지심이 있기 때문에 십이지심이, 보세요. 십이지심이 뭘 읽어내겠어요? 자명하다, 찜찜하다. 여러분 십이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측은지심이 있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해도 누군가 옆에서 지금 피 흘리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내가 흘린 줄 알아요. 자기가 흘린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게 작용하듯이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비 판단을 또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명한데? 찜찜한데? 양심에서 신호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부당한 일을 보면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시죠. 또 남하고 있을 때는 조심하시죠. 지금 여기서 3시간째 서로 조심하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나갈 때 이렇게 좀 조심 안 하면 뭐 이렇게 돈을 더 받나요? 뭐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물론 내 평판을 위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에고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하고 만났을 때 관계를 잘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로 조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양심입니다. 거기에 뭐가 좀 더 보태면 그것부터는 에고의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시비도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왜곡되는데 고정관념 붙기 전에도 여러분 이미 자명 찜찜의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에고가 각색하기 전에 왜곡시키기 전에 그 신호 읽어내려면 처음엔 잘 안 읽힙니다. 그래서 공부를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부는 내 안에서 자 먼저 참나의 현존 안에 깨어 계시면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악원 복공 공부가 좀 투철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자찜의 신호가 읽히거든요. 그때 읽으실 때 내면에서 오는 자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면서 참나에서 울리는 자찜의 신호를
직관하셔야 됩니다. 아, 이 어떤 느낌이 있다. 지금 찜찜하다고 신호가 온다. 아니, 요건 찜찜하다는 신호가 약하다.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찜찜하다는 신호가 강하다. 요거는 직관으로 읽어내시고, 자, 이거는 참나가 벌써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본 원리에 맞다, 안 맞다를. 근데 에고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거 몰라요. 뭐만 알아요? 찜찜한 것 같다, 찜찜함이 덜하다, 찜찜함이 세다. 그 찜찜함이 덜하다가 더 자명하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명하다, 자명함이 약하다. 이렇게 알아냅니다. 분석이 왜 필요할까요? 분석이. 직관으로만 하면 되지. 왕양명은 너무 직관을 강조해서 그래서 주자하기 싫어한 거예요. 직관만 얘기하면 다 지 자명하다고 하고 다닐 거다.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게 육바라는 분석입니다. 저희는 주자학적 분석과 양명학적 직관을 합쳐서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주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왕양명의 직관과 주자의 분석. 실제 역사적으로 주자가 비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자들이 비판한 게. 왕양명 식으로 가면 다 지가 자명하다고 떠들 것이다. 근데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쟤네들은 분석만 하고 있다. 양심의 신호를 듣지 않는다. 양심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써야 돼요. 양심에서 오는 신호 플러스 역반함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에고는 이 직관만으로 이 에고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자명하다고 하는지 왜 찜찜하다고 하는지 에고가 몰라요. 근데 에고가 알아야 하죠. 에고가 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명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아니면 찜찜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찜찜하다는 느낌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찜찜한지를 찾아봐야 돼요. 뭘로 찾아요? 육바라밀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찜찜한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명하다는 신호 받았을 때도 또 한번 분석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자명해져요. 이런 식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직관과 분석을 이용해서 계속 분석하되 이렇게 분석해 나가되 뭘 아셔야 돼요? 직관과 분석이 겸비되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심 공부 달인이 되고 싶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찜찜한 거 안 하기. 지금 찜찜한 거예요? 지금 찜찜한 거 안 하기. 또 지금. 지금 찜찜하지 않은 거 찜찜해 하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찜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찜찜 안 한 거 많아요. 찜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땅히 찜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알아내기. 하기까지도 제가 요거 안 할게요. 알아내기. 알아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찜찜 안 해요. 찜찜 안 한데 찜찜해야 되는 거는 알아내기. 이해되시죠? 지금 찜찜한 거는 빨리 바로 실천에 옮기기.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요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지금 찜찜한 거는 안 했으니까 털렸죠. 지금 찜찜 안 한 거는 찜찜한 줄 알아냈죠. 당장 실천은 못해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복되면. 찜찜한 거 하겠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아직 모르는 거 또 알아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털면 여러분은 성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당수가 찜찜하지 않아요. 찜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죠. 별로 찜찜 안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찜찜하지 않거든요. 내가 찜찜하지 않으니까 나 정도면 꽤 잘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양심 분석을 직관과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직관에서 뭔가 찜찜함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꼭 분석해 보세요. 그럼 뭔가 있어요, 이유가. 분석해가지고 분석만으로 찜찜해 해버리면요 빨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분석했는데 찜찜하진 않아요. 그렇다면요. 분석을 더 해가지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뭔지 알아보세요. 알고 나면 이제 조금씩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를 때는 안 찜찜해요. 여러분 가족관계에서도 지금 가족들한테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꽤.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모여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면요. 깜짝 놀랄 충격적 비밀들이 나올 겁니다. 와, 내가 쓰레기였네 이렇게.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더 늘면 우리는 또 알 텐데 자기가 해야지 또 남한테 기댈 순 없잖아요. 자기가 양심 분석을
참나는 분명히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미약한 신호라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미약해서.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신호가 약하게 들립니다. 참나 안에서는 똑같이 울렸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약하게 들려요. 왜? 여러분의 에고가 다 막아버려요, 그걸. 그거는 신경 쓰지 마 하고 딱 막아버립니다. 무의식에서부터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요. 뭔 문제가 있는 줄을. 그런데 아공, 복공의 관점에서 명상하면서 참나의 관점에서 들으면 신호가 좀 더 잘 들리고요. 그래도 아직 에고가 납득을 못하고 있고 설득이 안 되는 거는 분석을 통해서 자꾸 따져보다 보면 그때 아 하는 게 나와요. 아 내가 그건 아니었는데. 남의 말 들어보면 아 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아 그 남한테 내가 완전히 쓰레기로 비쳤겠구나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을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자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여유를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찜찜한 거는 그게 양심 분석에서도 찜찜한 게 맞으면 빨리 실천에 옮기세요. 직관만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직관도 그렇고 분석해봤더니 육바라밀에 어긴 게 있어요. 그럼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찜찜하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는. 근데 분석에서는 찜찜하대요. 그럼 찜찜한 거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긴 했는데 아직 나는 찜찜하지 않겠죠. 이제 이 공부가 읽다 보면 언젠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찜찜한 걸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꼭 하세요. 이게 역량껏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안 찜찜한 것까지 하라고는 제가 안 하겠어요. 공부 방법이 그래요. 일단 찜찜한 것부터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아직 안 찜찜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 보셔야 돼요. 그러다 언젠가 이게 크게 찜찜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꼭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닦아가시면 업장이 털려요.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털려요. 사람은요, 생각 안 하면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무의식에서부터 무시하고 닫고 살아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안 들려요, 실제로. 어머니한테 생각하면 눈물 나게 미안한데 평소에 어머니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존재로 알고 많이 살잖아요. 남성분들 그렇게 살다가 언제 가서 피눈물 막 흘립니다, 군대 가서. 노래 어머니만 들어가도 막 이러고 있어요. 물론 제대하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제일 효자 될 때가 군대 갔을 때. 왜냐하면 늘 어머니의 보호 속에 살다가 갑자기 군대 가면 감옥에 온 거랑 똑같죠. 낯선 환경, 막 강제적인 어떤 그 모든 일과 뭐 낯선 애들과 막 이렇게 적응해 살다 보면 늘 내 편만 들어주던 사람이 없다는 것에 그 부재의 큰 자리를 느껴요. 그때 막 어머니 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다가 막 그때 되게 효자 됐다가 제대하면서 사라지죠 이제. 왜? 다시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인은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근데 양심 공부를 하려면 이거 남이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나한테 강요해오지 않더라도 알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놓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양심 분석하면 효자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효가 백행의 근원이다 하는 게 제일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부모인데 안 그런 부모도 예의로 있으니까 꼭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사실. 현실은.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건 빼더라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나한테 정말 나를 낳고 최선을 다해 준 부모라면 그 사람 마음도 못 읽어내고 그 사람한테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 남한테 잘한다는 걸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남한테 잘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잘하고 자기 감정에 좋으니까 잘하지 양심에서 잘하는 거랑 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예전에 유교에서. 효를 잘하냐 모자라로 그 사람의 역지사지 능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영성 수준을 효로 파악하는 거예요. 막 또 그런데 그 막 그런 막 효 말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잘하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 또 아침에 새벽까지 가서 막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막 옛날 조선식 효를 구현하라 이거 아닙니다. 그 최악의 남편상이죠. 시부모한테 막 효도 너무 하는 남편 싫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늘 그 부모님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고마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하면요. 아, 효심 부족한 사람 피하셔야 돼요. 뭔 짓도 할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뭔 짓도 할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그 막 말이 게으리 돼가지고 왜곡되다 보면 막 또 그런 강제적인 바리새파식 효를 강요하게 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주고 싫어할 거 주지 않는 그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이 부모한테만 이렇게 하고 또 가족한테는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효가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효부터 시작이라는. 그러니까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한테도 마음 안 내는 사람이, 양심 안 쓰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양심적인 것처럼 한다 그러면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소시오패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 공부, 양심 공부는 일단 찜찜한 것부터 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공부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맹자 호연지기장 보면요. 요 양심 공부하는 요결이 나와요. 잘 보셔야 되는데 양심 공부하는 요결이 갑자기 얘기는 호연지기로 시작하는데요. 호연지기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호연지기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정기예요, 정기. 꽉 찬 이 기운.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 짓 하면 위축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누가 불러도 깜짝 놀래고 그래요. 기가 위축돼 있어요. 어깨에도 못 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막 선행하고 나면요. 이렇게 막 뭐 다 덤벼 뭐 이런 나를 다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이게 꽉 기운이 펴집니다. 그게 호연지기예요. 이 호연지기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의 정의로움이 쌓여야 생긴다. 그러면서 맹자가 이 말을 해요. 하루아침에 습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의는. 그럼 정의는 어떻게 기르나요? 어떻게 쌓나요? 어떻게 쌓나요? 하니까 이래요. 예. 반드시 필유사. 반드시 꼭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정,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꼭 하는 건 하되 이게 뭔지 아세요? 찜찜한 거는 방치하지 마라는 거. 찜찜한 거 하지 마라. 지금 찜찜한 거, 지금. 자, 지금이에요. 여러분 역량에 맞는 거. 그리고 물정은요, 지금 찜찜하지 않는 것까지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는 마라. 이거. 이해되시죠? 책에서 읽은 거 가지고 막. 지금 찜찜한 거는 반드시 하라. 그렇죠? 지금 자명한 것도 반드시 하고 지금 찜찜한 것 지금 찜찜한 건 반드시 하지 마라. 그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양심 구현하는 거는 꼭 하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요. 지금 찜찜하지도 않은데 지금 자명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지 마라. 추측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추측성으로 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자명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찜찜하십니까? 그럼 찜찜한 건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건 하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에 뭐가 제일 찜찜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이 파악된 것 중에 알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할 만한데 어기는 것들이 제일 찜찜합니다. 누가 여러분 1억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 찜찜해요. 없으니까요. 근데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찜찜해요. 안 주면 찜찜해요. 줄 수 있는데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렇게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분명히 찜찜하다고 알고 있는 건데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제일 찜찜하게 다가와요. 그것부터 처리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라 이 소리입니다. 바르게 하지 마라가 있어요. 이거 풀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맹자 중에. 아니 뭐지 양심을 쌓아가라고 해놓고 양심 그 이 말을 해요. 양심에 걸리는 게 있으면 호연지기는 쪼그라든다. 그래놓고 왜 바르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 네.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뱀만 그려야 되는데 뱀에다 다리를 그리고 있어요. 잘하려다가 자명하지 않은 짓을 보태지 말라는. 지금 당신이 제일 찜찜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자명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해라. 자명하다고 여기는 그거 해라. 요게 탑니다. 그 다음 말 하나 더 보태줘요. 물망, 물조장. 이건 하지 말아요. 물망. 잊어버리지도 말고 물
초, 장. 억지로 잘하게 조장하지도 마라. 양심 공부 요결 아시겠어요? 맹자가 다 이겨놨습니다. 지금 양심에서 보내는, 양심이 보내는 자명찜찜 신호에 충실하셔서 크게 울리는 것, 선명히 들리는 것부터 처리하면서 아직 선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물망, 양심 공부, 찜찜한 거, 자명한 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도 말되 억지로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늘 깨어서 참나의 현존 안에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면서 살아가시면 날로 날로 역량이 개발돼서 지금은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또 판단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양심 공부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느긋하게 꾸준히 천천히 하지만 묵묵히 계속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양심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독히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가족들한테 괜히 확인 막 저 나 좀 변하지 않았어 막 그러지 마시고 묵묵히 변해 가세요. 그러니까 묵묵히 변해 가시면 알아봅니다. 한참 지나야 알아봐요.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한참 지난 뒤에야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사람들은 막 변하는 중에 막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 변하는 중에는 이래요. 사람이 변하는 중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균치가 늘거든요. 그러면 한참 지난 뒤에 여길 돌아보면 내가 늘었다는 게 보이는데 변하는 도중에 어때요? 더 내려가기도 해요. 여기보다 더 내려간 것과 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하는 중간중간 보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더 타락한 것 같기도 하고 나아진 확 나아진 것도 같다가 또 확 타락도 한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보여요. 격차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공부가 늘지 다른 공부도 다 그런데요. 참나가나 단전 호흡이나 양심은 특히나 사람이 잘 안 바뀌는 부분이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여유 있게 닦아가셔. 여러분이 좀 실수하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꾸준히 다시 양심의 신호만 들린다면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양심의 신호는 안 들리는 때가 없어요. 사실은 시비지심 없는 날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잣짐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에 더 집중하셔서 양심의 소리에도 충실할 생각만 하신다면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체면 따지고 못 따져버리면 망쳐요. 왜 그러냐? 양심 공부는 솔직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자명한지 진짜 찜찜한지 내 역량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 역량을 높게 잡아요.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건 나도 해야지 막 이렇게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무리수가 옵니다. 부처님 하는 거 나도 해야지 하면 괜히 막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별 통보하고 나 출가할 거다 부처님처럼 하겠다 뭐 이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는 장애로다 막 이러고 집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면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부처님처럼 하겠다 갑자기 공자님처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오버하면 안 되는 이해되시죠? 자명하게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게 뭔지 찜찜하다고 하는 건 뭔지 자명하게 내가 아는데 안 하는 건 뭔지 분명히 찜찜한데 하고 있는 건 뭔지 그것부터 찾아내서 그거 바로잡으시면서 물망 물조장 양심 공부를 육바라밀을 잊지도 마시고 억지로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버티면서 참나의 현존 안에서 끝없이 정진하시면 계속 늡니다. 실력이 이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느는 수는 없어요. 인격은 인격이 한꺼번에 바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을 은근한 욕심으로 바꾸시고 너무 양심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끝없이 버티시면서 정진할 그런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본성이고 본성에서 자명찜찜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본성을 따르는 게 길이다 하는 건요. 자, 보세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징조가 좋지 않네요.